김 감독님 괜찮으세요? 이따가 많이 드실 거예요. 뭔가를 준비하셨어요? 김 감독님이 저한테 복수하려고 준비한 컨텐츠가 있대요. 유화 1부 때 제가 많이 졌네. 네. 제가 사실은 요즘 사람이고요. 김 감독님이 20대인데도 조금 자존심 상하시죠? 너무 어이가 없어요. 몰카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준비하신 컨텐츠가 있다 그랬죠? 네, 일단은 드렁크님 바텐더 경력 20년, 사장님 네, 20년이시죠? 20년. 네. 그럼 됐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위스키 퀴즈입니다. 아, 병의 실루엣만 보고? 실루엣만 보고 어떤 위스키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네.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벌주는 이건가요? 작은 잔인가요? 첫 문제만 큰 잔 가시죠? 따라 놨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 연습 문제가 하나 있어요. 룰 설명입니다. 위스키 실루엣 3초 동안 본 후에 어떤 위스키인지 맞추시면 되고요. 힌트를 원하신다면 많이 못 맞 그래도 못 맞추신다면 힌트를 보여주는데 현재 잔에 있는 술을 원샷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벌주고요. 네, 힌트 이미지는 3초 동안 보여줍니다. 위스키 실루엣도 3초 동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래도 한 잔 더 원샷 후 못 맞춘다면 사과하시면 돼요. 네,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힌 경우에 네. 제작진 중에 한 명을 지목하여 마실 수 있게 한다. 네, 그게 뭐 저겠지만. 네. 뭐 어차피 오늘은 내가 저 김희 감독님 저격수예요. 한 명만 죽이는 거죠. 그러면 연습 게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간 초가 3초입니다. 네, 네 넘겨주세요. 1, 2, 도눌리오. 다음 정답 확신하시는가요? 아 그럼요.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도눌리오. 레포사도. 레포사도. 네. 그게 뭐죠? 아 그래요? 이거 저건가 보다? 그러면 그 뭐야? 데킬라. 뭐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연습 문제 어려워하시는데? 연습 문제예요.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아니 그거 그 아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아 그럼 방금? 틀리신 겁니다. 연습 문제 어떻게 연습 문제 이거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마셔야 돼. 아 왜? 그럼 일단 힌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래 이거 이게 뭐죠? 패트론. 네. 정답은 넘겨주세요. 패트론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맞추시면 아, 괜찮다. 연습 문제 좋아요. 나는 딱 도놀리온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데 네. 이 문제들이 거의 네. 주관음주나 더 마셔봤던 술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계속 이 감독님 주시는 거네. 한번 보시죠. 네, 그러면은 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로얄 살루트. 확신하세요? 네. 일단 힌트 한번 봐주시고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넘겨주세요. 정답 말해주세요. 로얄 살루트. 그거 봐요. 자 드시죠. 아니 이거를 이걸 어떻게 아셨지? 아 그냥 보면 알아요. 그죠? 도로스님 쉽죠?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왜 안 드시죠? 아 근데 저를 지목하신 거죠? 아 그럼요. 항상 저를 지목. 원래 그냥 김희 감독님 지목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내가 저격수라니까요. 오늘 우리 감독님 취하는 걸 봐야겠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오세요. 1 2, 3, 잭 다니엘. 힌트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 봐주세요. 잭 다니엘. 잭 다니엘이요? 넘겨주세요. 잭 다니엘. 조금만 사야 돼. 짜른 날에 다시죠. 답이 나오는 잭 다니엘이 다 나왔잖아요, 벌써. 드세요, 이제. 아, 너무. 이거 제작진 저 지목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저격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작진 지금 4명인데? 자포 콘텐츠. 아, 오늘 굉장히 즐겁네요. 문제가 몇 개예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지금. 아, 술 먹고 싶다. 와, 너무, 너무 얄미워. 세 번째 문제 갈까요?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다음. 아, 이겼어. 이거 저 글램피딕 12년. 그러네, 글램피딕 12년이네요. 자, 받으시죠. 저는 어렵더라고요. 네. 콘텐츠를 조금 더 생각해서 짜는 네. 제가. 재미있는 건 시청자분들도 맞추고 있어요. 잘 맞추시는데? 아 그래요? 예상보다 잘하고 있어요? 예상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여지껏 나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아빠 고객님 20년 경력을 물로 본 거예요. 실루엣만 보면 대충 알거든요. 다음 콘텐츠를 이를 악물고 준비하시겠답니다. 저를 어떻게 하든지 매기려고. 그때도 일단 당하는 척은 해볼게요. 아 이거 뭘 준비해야 되지? 네 번째 가실까요? 네 가시죠. 네. 하나 둘 셋 넘겨주세요. 오케이 이겼어 이거는. 이거는 좀 어렵죠.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아 요거 조금 애매하네. 네, 밑에가 조금 넓적하네. 요거 글렌리벳 같은데요. 힌트 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바로 가시겠어요? 힌트 보시려면 원샷 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힌트 보고 맞추면? 뭐 제가 맞춰야 돼요. 그죠? 뭐 힌트 한번 볼게요. 나 술이 먹고 싶어서. 김희 감독님이 계속 먹으니까 내가 술을 먹을 수가 없어. 자 드렁크. 아 이거 맛있네요. 너무 얄미우세요 진짜.
둘, 셋. 뒤로 가주세요. 글렌리벳이네. 뭐라고요? 글렌리벳. 정확하게. 글렌리벳 시민이야. 글렌리벳. 영사 공개하겠습니다. 그게. 어 와일드킹네? 그렇죠 제가.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근데 왜 잔이 커져요? 아,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해주세요. 잔 제가 따라드릴게요. 아니 저기 김희현 동님이 한 번만 해달래. 너무 절실하게 이거 한 번만 먹어달라는데 이거는 제가 먹을게요. 아 이거 왜 글렌리벳 같이 보였지? 아. 누가 봐도 왈초끼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 한번 갈까요?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넘겨주세요. 와우 어렵죠? 이거 어렵네. 작은 잔으로 한 잔 먹고요. 힌트를 보겠습니다. 3초 힌트 동안 힌트. 네. 하나 둘 셋 뒤로. 왜 웃으시지? 큰 잔에 할까요 작은 잔에 할까요? 네? 딱 얘기하시죠. 작은 잔에 가시죠. 작은 잔에? 네 작은 잔에 일단 큰 잔에 가시죠. 작은 잔에 한번 가시죠. 작은 잔에 가시는 게 알 것 같아요. 정확히 묶고 더블로 가든지. 오케이 저, 큰 잔. 진빔 화이트. 예. Yeah. 이제 제작진 정해주세요. 누가 먹을지 제작진 한번 골라주세요. 여기 제작진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적이 없습니다. 네 제작진들. 자 김희 감독님. 네 제가 당첨됐습니다. 20년 경력을 무시한 거예요 지금. 다음번에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큰 잔 갈까요? 작은 잔 갈까요? 큰 잔으로 가시죠. 약간 자신 있어요 다음 문제부터는. 아 그래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가시죠. 하나 둘 셋. 힌트를 2초만 보여줄까? 힌트 너무 빡센데 약간. 힌트를 1초만 보여드릴게요.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요거는 길쭉한 병인데요. 길쭉한 병은 보통 짐슨이나 뭐 글렌리벳이나 진짜 긴 거는 맥켈란이긴 한데 맥켈란 병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병목이 달라서. 일단 힌트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100%는 아니라서. 힌트 1초.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지목하면 큰 잔이에요 다음에? 그러니까 작은 잔? 네 작은 잔. 작은 잔. 네. 자 드럼큰. 맥켈란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힌트를 보겠습니다. 끝! 리벳인데요? 뭐라고요? 글렌 리벳인데요? 정확하신가요? 네 글렌 리벳이네요. 일단 보여주시죠. 네. 그래요. 한 잔 받으시죠. 아니 그 이거를 컨텐츠를 제가 잘못 잡았습니다. 왜요? 저는 못 맞추실 줄 알고 실루엣만으로도. 네. 기하다 추미 감독님이래. 기하다 추미 기하다 추미 감독님. 알겠습니다. 드렁큰 제가 같이 먹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너무 재밌는 그 컨텐츠를 가져오셨는데 이거는 방송 실패예요 지금. 아니 제가 이제 안 맞출게요. 아닙니다. 맞추실 거예요 다음. 아니 맞추면 우리 황 PD님이 완전 큰 잔으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큰 잔으로 한 잔 먹겠습니다. 오케이. 제작팀하고 나하고 싸운 것 같아. 이번에는 황 PD가 맛있는 걸로 해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짧고 위에가 두껍죠? 그러면 맥켈란인데? 맥켈란 12년. 힌트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맥켈란 12년. 틀리면 제가 큰 잔 마실게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병목이 짧고 풍채가 좋은 애들은 맥켈란이거든요. 오 아니 이거 내가 보니까 진짜 우리 제작팀하고 나하고 싸움이야. 다음 문제를 한번 갈까요? 하나 둘 셋. 야 요거 병목 짧고 목이 뚱뚱한데 우리 많이 먹는 발베니 요런 애들이 약간 뚱뚱해요. 병목도 짧고 발베니 가겠습니다. 힌트 안 보셔도 되겠어요? 되게 자신 있는 거 보니까 다른 술인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기억 안 나요. 발베니.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딴 거구나. 그러네 발렌타인이네. 내가 요거 알고 당한 거예요 이번에는. 발베니 병 좀 줘보세요. 요게 그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 이게 어깨가 딱 차가고 굽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당했습니다. 일단 먹겠습니다. 끝났어요? 감독님? 마지막 문제 있습니다. 그럼 안주를 먹고 할까요? 요거 안주 이렇게 싸가지고 마늘도 하나 넣고 한 입만. 잘 맞추시네요. 거의 틀리실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잘 맞추죠?
컨텐츠를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적당히 요 정도면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여주시죠. 큰 잔 가나요? 큰 잔 가시죠. 네. 하나, 둘, 셋. 너무 쉬웠다. 드실래요? 드실래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힌트 보시겠어요? 힌트를 볼까요, 말까요? 요거는 그냥 맞출게요. 아니, 다 맞추시는데? 씨바스리가 12년. 네. 이게 저는 너무 드럼킴님을 너무 우습게 봤나봐요. 제가 이 컨텐츠가 좀 네. 망했거든요. 아니 너무 재밌어요. 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주시죠. 이미 취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마실게요. 작은 잔 우리 김희 감독님. 역시 김희 감독님 혼자 망하고 컨텐츠는 살려냈대요. 그러네요. 뭐 일단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아니 근데 제가 맞추기는 맞췄지만 우리 감독님이 너무 준비를 잘해오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 콘텐츠 때는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아 맛있네요. 오늘 저기 콘텐츠는 좀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처음에 의도한 거랑은 좀 다르게 다른 느낌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지금 놀았거든요. 김영웅님이 준비 잘 하시고요. 되게 재밌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화요일 새벽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 다시 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